교재 160페이지 A번이죠? 시작해 봅시다. 희은아. 자, 1번. 답 한번 해볼까요? If I were you, I would for you. 그치? If I were you, 내가 만일 너라면 I wouldn't죠? 뭐뭐 하지 않을 테니까 I wouldn't forgive him.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내가 만일 너라면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거 뭐죠? 가정법? 과거죠. 자, 그래서 세 군데를 색칠하면 돼요. If 색칠하시고, were 색칠하시고, wouldn't forgive 색칠하면 이게 가정법 과거죠. 자, 가정법 과거라고 쓰셨죠? 자, 얘가 바로 가정법 과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쓰시고, 우리가 가정법 과거는 뭐 할 때 쓴다고 배웠나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 우리가 하나 또 배운 게 뭐였냐면, 비동사는 were만 쓴다고 했고, was는 쓰지 못한다. 배웠거든, 그지? If I were you. 내가 만일 너라면,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건데, 이거죠. 자, 됐고요. 2번은 해볼까요, 유나? I am very tired. 나 지금 매우 피곤해요. I wish I sleep for an hour. 자, 일단 I wish 썼어요.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했으면 I could. 과거동사 써야 되니까 I could sleep for an hour. 내가 한 시간 동안 잠을 자면 좋겠는데, 이거죠. 그럼 한 시간 동안 지금 잠을 못 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다 적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문법 기억해 보시면, 선생님 다 문법 따로 쓸 테니까 여러분 밑에 따로 쓰세요. I wish를 쓰고 나면 우리 누굴 쓴다고 했죠? 주어 플러스 무슨 동사 쓴다? 여기에 과거 동사 쓴다. 요거 핵심이죠? 또는 우리 누굴 쓰나요? 비동사가 올 경우에는 were 쓴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could sleep을 썼죠. 과거동사로. 이해됐죠?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다. 자, 3번은 이메일을 확인했더라면 글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If I had checked my email, I could have seen it. 자, 뭐뭐 했었더라면 색칠해보세요.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뭘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일단 공식을 먼저 완성을 해보고 쓰라고 했죠. if 주어, 그 다음 여기 뭘 쓸까요? 우리 had 플러스 pp 형태로 답을 써야 될 것 같고, 주절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주어 플러스 뭘 쓰면 돼? 도요라, 주절 여기 왜 뭐라고? could 아니 공식대로 해봐. 뭐뭐 있는지. 가정법 과거 완료가 could밖에 못 써요? 아, could, might. Would, could, might 뒤에 have pp 쓸 수 있죠? 우리가 would 또는 could, might 뒤에 누굴 쓴다? have pp를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을 먼저 완성시켜 놓고 답을 하면 돼요. 그죠? 희연아, 답해볼까? If I had checked my email, I could have seen it. 그쵸. Had checked. 아이고, checked 써야 돼. Checked my email. 그 다음 어떻게 하죠? I could have seen.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겠죠. 그래서 could. Could have seen. Could have seen him. 이거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바꿔봅시다. 직설법으로.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설법 문장으로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도율아 해볼까? Yes, I didn't check my email. 어? I couldn't see him. 그렇죠. I couldn't see him. 됐죠? 여기서 우리 as I 답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동사 썼나요? 우리 두 가지 확인해야죠. 첫 번째, 시제는 뭘로? 과거 동사고.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idn't check 했겠죠. 했죠? 그 다음에 주절은 시제 뭘로 해야겠어? 주절 시제. 과거로 해야겠고, 긍정, 부정? 부정으로 했죠. 그렇게 쓴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I couldn't see him 쓴 거죠. 됐죠? 내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과거 사실이죠.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과거 사실.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다. 3번을 별표. 위에 1, 2번은 노트 정리 안 해도 됩니다. 3번 하세요. 상하야, 4번 해볼까요? So, 아까 우리 했지만 I wish 뒤에는 누굴 쓴다? 주어 쓰고 무슨 동사 써야 돼요? 과거 동사를 써야겠구나. 이해하죠? 그래서 답 어떻게 했다고? I wish I 됐죠? I brought my sunglasses. 됐죠? I brought인데 could brought를 써야... 아 잠깐만.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그냥 과거동사 쓰면 안 되는데, 참. 다시 볼까? 햇빛이 너무 강하다. 우리가 사실을 먼저 써야 되거든? 가져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건 내가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나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내가 선글라스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먼저 사실을 썼어요. 이렇게 써보고 나니까 현재 사실인가요? 과거 사실인가요? 이게 과거 사실이죠. 그죠?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이라고 씁시다.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 그럼 여기에다간 그냥 과거가 아니고 had pp를 써야겠네요. 내가 선글라스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게 과거 사실이고 우리가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해야 되죠. 4번은. 그죠? 여러분 쓰세요.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 과거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는 거니까 I wish 주어 다음에 had pp를 써야죠. 그럼 답을 다시 해봅시다. I wish I had brought죠. Had brought sunglasses.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죠? 우리가 사실을 먼저 써놓고 나서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되니까요. 다 적었나요? 오케이. 4번도 별표. 자, 5번. Peter는 마치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말한다. 일단 Peter talks인데 우리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하는 단어가 뭐 있나요? 일단 as if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as if는 썼어요. 그리고 주어 써야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4번 한 것처럼 사실을 먼저 써보면 돼요. 마치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말한다 라면 사실은 뭐죠?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피터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써보세요. 피터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피터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게 현재 사실인가요? 과거 사실인가요? 가로치시고 현재 사실이라고 써보세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이죠.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 자, 그럼 설명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야 돼요.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배웠으니까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다라고 배웠거든. 그럼 여기 이제 동사 뭘 쓸지 나오죠. 뭘 쓰면 되나요? 과거 동사를 쓰거나 혹은 비동사일 때는 were를 쓰면 되겠죠. 얘네들을 쓰는 게 심이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으로 봤을 때 현재 사실인지 과거 사실인지 사실 내용을 써보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Peter talks as if 다 어떻게 하면 돼요? He didn't know the truth. As if he didn't know the truth. 썼나요? 아, 오케이. 5번도 발표. 자, 네가 서둘렀다면 그 열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서둘렀다면 뭐뭐 할 수 있을 텐데가 있었을 텐데요. 서둘렀다면 색칠. 탈 수 있었을 텐데 색칠. 뭘 쓰라는 얘기일까? 가정법, 과거, 그렇지, 완료를 쓰라는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모양을 먼저 완성시켜 보는 거예요. had, pp를 써야겠고, 여기는 뭘 쓰면 되죠? 이제 이렇게 쓸게요.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이 뭐더라? would, could, might. 그리고 뒤에 누굴 쓸까요? have, pp를 쓰면 되겠죠. 그럼 할 수 있었을 테니까 could를 쓰면 좋겠죠? 그럼 답을 해봅시다. If you had hurried up, if you had hurried up, you could have taken the train. 그죠? 자, 6번 문장도 직설법으로 바꿔보세요. 자, 같이 해봅시다. As you didn't hurry. 했죠? 너가 서둘러지 않았기 때문에. 했죠? As you didn't hurry. 그 다음, you couldn't take the train. 하면 되죠. 너가 그 열차를 탈 수 없었다. 이거죠? 너가 서둘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차를 탈 수 없었다. 이거죠. 됐죠? 그 다음, 그녀가 내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받아들였다면 색칠.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색칠.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 그건 똑같죠? 마찬가지 밑에 had pp 쓰시면 되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는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니까 부정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가라마 딱 불러볼까요? If she 그쵸. If she had taken my advice, she wouldn't have failed. would가 뭐뭐 할 것이었다 이거지. 뭐뭐 했을 것이다. 근데 실패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직설법으로 바꿔보세요. 직설법으로 도일이 다 했으면 불러볼까? As she didn't take my advice, she would fail. She?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다? 실패했다잖아. 그럼 would 하면 또 하면 안 되죠. 그냥 failed 하면 되죠. 자, 다시 As she didn't take my advice, she 뭐 했다? She failed. 그녀가 실패했다. would fail 하면 실패할 것이다 이거예요. 됐죠? 7번도 발표. 다음 B번. 자, 그녀보다 키가 더 크면 좋을 텐데. 자,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거 뭐죠? 이루지 못한 소망 쓰시고. 이루지 못한 소망. 근데 언제 이루지 못한 소망인 것 같아요? 현재 이루지 못한 소망인 것 같죠? 정확히는. 그래서 이루지 못한 소망인데 현재 이루지 못한 소망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루지 못한 소망. 그럼 우리 현재 이루지 못한 소망이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우리 구조부터 먼저 쓰시면 I wish
주어 여기에 그쵸 과거 동사를 써주면 되는 것 같죠? 이게 바로 현재 이루지 못한 소망. 현재 이루지 못한 일을 소망. 그죠? 답은 어떻게 하면 돼요? I wish I were taller than her. 우리 비동사는 워만 쓰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요? 과거 동사를 쓸 때 우리 누굴 쓴다? were만 쓰는 거고 한 번 더 얘기했지만 was는 안 된다. 이거 기억하죠? 이 두 가지만 되는 겁니다. was 안 돼요. 별표.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was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노트 정리는 안 해도 됩니다. 자, 2번. If it had not rained. 자, had not rained. 색칠해 보시면 이거 보자마자 떠올라야죠. 이거 실제 뭔가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지금 여기 부분을 보고 아,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다 라고 눈치를 챘다면 여기 주절 부분은 어떻게 생겨야 돼요?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인데 지금 바쁘니까 뭐가 보이죠? would라는 게 보이니까 would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would 뒤에 누굴 쓰라는 거죠? have pp 모양으로 답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뼈대를 먼저 쓰시고 나서 답을 하자는 거예요. If it had not rained, 그 다음 어떻게 했나요? I would have gone a picnic. 그죠? would have gone a picnic. 근데 현재 과거 사실은 어땠어요? 과거에 비가 내렸어 안 내렸어? 과거에 비가 내렸죠? 과거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내가 소풍을 가지 않은 거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써보세요. 직설법으로 바꿔서 써보자. 한국말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비가 내렸기 때문에 나는 소풍을 가지 않았다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않았다 혹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나 해볼까? As it rained. I didn't go on a picnic. 하면 되겠죠. 혹은 I couldn't go on a picnic 해도 되고요. 같은 말입니다. 2번 별표고요. 자, 이번에도 if and were with us. 근데 be with 보이죠? 누구누구와 함께 있다인데 뒤에 전치사구가 보이면 일형식이라고 배웠으니까 그죠? 누구누구와 함께 있다인데 were 동그라미 쳐보시면 지금 주어가 an이라는 3형식 단수인데도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썼죠? 보이죠? 이게 뭐예요? 가정법 과거구나. 그치? 아, if가 여기선 가정법 과거로 쓰였구나. 그럼 여기 주절도 뭐로 쓰면 되겠어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 뒤에 누굴 쓰나요?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겠구나. 구조를 먼저 쓰시고 답을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이거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If Anne were with us, we would have more fun. 헷갈리면 안 돼. would, have를 쓸 때 We would have PP가 아니에요. Have more. 여기서 have는 일반 동사 have예요. 알겠죠? Would have PP하고는 다른 애예요. 그래서 we would have more fun. 됐죠? 가정법 과거다. 그래서 우리 세 군데를 색칠해 보시면 if 여기 were 그다음 어딘가요? Would have 색칠하면 되죠? 세 군데. 그 세 군데를 색칠해 보니까 이건 뭐라 부른다 우리가? 가정법 과거다.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꿔보세요. 직설법으로 바꾸세요.
자, 답표를 같이 봅시다. 지금 가정고 과거라는 건 직설법으로 쓸 때는 시제를 뭘로 써야 돼요? 현재 시제를 써야 될 거고 여기서는 긍정이었으니까 부정으로 써야겠죠.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죠? Isn't 뒤에는 with us 이렇게 했죠? 그럼 해서 어떻게 돼? Any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안아서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부정문으로 바꾸면 돼요. We don't have more fun. 됐죠? We don't have more fun. 썼죠, 여러분들이? 별표. 4번. 제임스에게 내 비밀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색칠하시고요.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이라고 써봅시다.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소망할 거니까 if 저기 I wish 주어 여기 뭘 쓰면 되나요? had pp 모양을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나. 대신 부정문으로 쓰면 되겠죠. 그럼 I wish I had not told my secret to James. 썼죠, 여러분들이? 자, 5번. 사라는 가끔 5살 아이처럼 행동한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한다니까 as if를 쓰는 것 같고. 그죠? 그럼 Sarah sometimes 해볼까요? behaves. 일단 behaves를 썼는데 이게 동사예요. 잘 보면 무슨 시제 동사죠? 현재 시제 동사예요. 아이고. 현재 시제 동사죠. 현재 시제 동사다. 그 다음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니까 as if를 쓸 거고 그 다음 우리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얘가 5살 아이인가요? 지금 현재 5살 아이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한 번 더 써볼 건데 현재 사실 우리가 현재 사실의 내용이 뭐죠? 사라는 5살 아이가 아니다죠. 그러시고 5살 아이가 아니다 라고 해도 돼요. 그게 현재 사실이죠. 5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as if 주어 쓰고 나서 무슨 동사 써야겠어요? 과거 시제 동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as if she 동사 뭘 썼나요? were. 과거 동사인데 were 썼죠? was 안 썼어요? were a 5-year-old kid. 썼죠? 여러분들 썼을 거예요. were a 5-year-old kid. 썼죠?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5-year-old 쓸 때 이 하이픈 붙어 있죠? 이걸 나중에 복합 형용사라고 배울 건데 이 짝대기를 기억하세요. 하이픈. 짝대기가 보일 때는 여기 이걸 S가 붙으면 안 돼.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자. 여기 하이픈 사이 올 때는 여기 이걸 단위명사라고 하는데 S가 붙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다음 6번. 그는 마치 스페인에 가봤던 것처럼 말했지만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 이거는 일단 과거 사실을 써볼까요? He hasn't been there. 색칠하시고 He hasn't been there. 과거 사실. 이게 사실이죠. 가본 적이 없다는 건 과거에 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그러면 He talked as if 그 다음 뭘 쓰면 되죠? 주어 다음에 had pp 쓰면 되겠죠? 해봅시다. He talked as if he had been to Spain. 그죠? 스페인에 가본 것처럼 말을 한다. 근데 사실은 어때? 가봤어? 안 가봤어? 가보지 않은 거죠. 이해했죠? 오케이. 다음 질문. 가정법은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되니까. C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필기 안 시킬게요. 중요한 것도 별표 쳐준 것만 하시면 돼요. 자, C번, 1번. I'm sorry that 색칠해볼까요? 우리가 배웠거든. 이렇게 I'm sorry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다? wish로 바뀌었다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그리고 이 대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I can't play the drums. 나는 해석은 될 거야. 드럼을 연주할 수 없다 이거잖아. 그럼 해석 어떻게 되죠? 내가 드럼을 연주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거거든? 이게 무슨 사실? 자, 여기 쌤이 가로친 부분의 내용이 현재 사실이에요. 자, 쌤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이 가로친 부분이 바로 현재 사실이고 우리가 wish를 썼다라는 건 뭐죠? 현재 사실에 뭐하라는 거야? 반대를 소망하란 얘기구나. IUC가 소망이니까요. 그럼 현재 사실에 반대를 소망하는 건 I wish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뭘 쓰는 거죠? 과거 시제 동사를 쓰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Could play the drums 하겠죠. 부정문이었으니까 긍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반대니까요. 됐죠? 1번 별표. 요건 반대로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걸 밑에로 바꾸는 걸 지금 나왔지만 밑에 있는 걸 위에 있는 걸로 바꿔서 쓰는 것도 잘 나온다고 했죠? 기억해요? 그럼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보자고. I'm sorry 대까지는 됐을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가정고 과거로 썼다라는 건 다시 한번 거꾸로 가면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시제는 현재로 쓰면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긍정이었으니까 부정으로. 그래서 can't play로 돼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 그렇게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2번, I don't have a car, so I can't give him a ride. 내가 차가 없어요. 난 차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바래다 줄 수가 없다. 이건 무슨 사실인가요? 현재 사실이라고 써보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현재 사실인데 if가 온 거 봐서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는 게 이번엔 가정이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라는 건 뭘 쓰라는 얘기야? 가정법 과거를 쓰라는 얘기구나. 그죠? 그래서 if I, 다음에 이게 무슨 동사 써야겠어요? 과거 동사를 써야겠고 주어 다음에 주절은 어떻게 쓰나요? 조동사의 조동사의 과거형을 쓸 거고 would, could, might 쓸 거죠? 그 뒤에 누굴 쓰나요? 동사 원형을 쓰겠죠. 이렇게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답을 하자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부정문이었으니까 긍정문으로 써야 될 거고 부정문이었으니까 긍정문으로 써야겠죠. 했어요? 그죠? 이거 확인하셔야 안 틀려요. 다시 해볼까? If I had a car. 내가 차가 있었다면 이거죠? 그 다음 뭘로 했나요? Could give him a ride.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Could give a ride. 그래서 2번도 별표. 지금 책에서는 컴마 찍고 소를 썼는데 우리가 직설법을 쓸 때 이거 말고 모양이 하나 더 있죠? as로 시작하는 걸로. as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문장이? As I don't have a car, 콤마. 그 다음에 I can't give him a ride 되겠죠. 쓰세요, 여러분들이. as로 시작하는 걸로 쓸 수 있죠? 한 번 더 써보세요. 자, 2번 별표 하시고요. 자, 3번도 별표인데 마찬가지예요. I am sorry that 에서 이 sorry 부분은 이렇게 wish로 바뀐 거 아까하고 똑같죠. 여기까지는 아까 1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까 1번에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대프도 가르쳤었거든. 대프도 가르친 부분을 아까 우리가 뭐라고 썼죠? 1번에서는 현재 사실이라고 썼죠. 2번에 보세요. 이거 무슨 사실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과거 사실이라고 일단 써봤고 쌤은 wish를 썼다라는 건 뭐라는 얘기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란 얘기구나.
그렇지. 이렇게 써보고 하는 거야.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이면 I wish, 주어, 그 다음에 이게 뭘 쓸 차례예요? had 플러스 pp로 답을 하란 얘기 같네요. 그죠?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 wish I had bought the coat then.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라든지 then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코트를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죠. 됐죠? 여러분 답했죠? 3번 별표. 해석까지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노트 정리하시면 돼요. 자, 4번은 as the weather is fine now. 자,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we can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갈 수 있어. 이건 무슨 사실이죠? 현재 사실이라고 써보세요. 4번은 현재 사실. 그렇지. 현재 사실 썼죠? 자, 얘가 현재 사실이니까 if를 썼어. 그럼 뭐라는 얘기지? 현재 사실에?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뭐죠? 가정법 과거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정법 과거니까 if, 주어, 여기 무슨 동사예요? 과거 동사를 쓰겠고 혹은 were 쓰겠죠? 주어 다음에 뭘 써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 쓰겠죠. 그래서 if the weather 답 어떻게 했나요? weren't 그죠? 우리 부정문에 되니까 그죠? 그래서 weren't fine now 만약 날씨가 지금 좋지 않으면 그 다음 can을 뭐로 바꿔야 돼요? 과거형이니까 could인데 긍정이었으니까 부정으로 바꿔야겠죠? 요걸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couldn't go for a walk. 됐죠? 4번도 별표. 지금 우리가 별표 친 이 문제들이 서술형 문제로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in fact 뜻이 뭐죠? 사실 the accident didn't happen yesterday. 그 사고가 어제 일어나지 않았다. 자, 이것도 쓸까요? 무슨 사실? 과거 사실. 그럼 as if 보이니까 이거 뭐 하는 얘기일까요?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는 마치 뭐 한 것처럼 어제 그 사건이 뭐 한 것처럼? 일어난 것처럼이잖아. 그럼 여기 뭘 써야 돼요?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니까 as if, 주어, 그 다음 뭘 쓰겠어요? 어?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면 had pp 써야겠죠. 구조를 먼저 써놓고 답을 하자는 거야. 그럼 as if it had happened, as if it had happened yesterday. 어제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나는 그 사건을 기억한다. 이거죠. 됐죠? 네. 그러면 과거, 사실을 보니까 어땠어요? 우리가 거꾸로 보세요. 위에 건 우리 이제 머릿속 지워봐. I can't remember the accident as if it had happened yesterday. 어제 일어난 것처럼 나는 기억한다. 이거잖아. 근데 어제 사실로 보면, 위에 건 보세요. 위에 건 지웠지? 어제 사실을 기억해봐. 어제 사실. 어제 사실에서는 이 사건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게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갈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과거 사실의 내용이 뭐지? 어제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한 거니까 여긴 과거 사실로 쓰면 되죠. 그래서 시제는 과거로 썼고 긍정이었으니까 부정으로 바꿔 쓴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으로 잘 나온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는 보여줘 놓고 거꾸로 여기 있는 문장을 이렇게 바꿔 쓰라고 할 때 In fact, the accident 그 다음 빈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didn't happen yesterday. 이해됐어요? 여긴 쭉 색칠하시고 과거 사실의 반대 그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아까 우리 썼던 거죠? 우리 책에서는 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걸 했지만 우린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6번 As I didn't miss the bus. 이것도 무슨 사실이에요? 현재 사실인가요? 과거 사실인가요? 과거 사실. 자, 그럼 써볼게요. 선생님도 여기에 과거 사실 썼고요. if 썼네. 근데 답에서는
그럼 과거 사실에 뭐라는 얘기죠? 반대를, 아, 소망이 아니지. 반대를 가정하는 거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선생님 if다 쓸게요.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주어 다음에 이게 뭘 써야 돼요? 그쵸. head pp 모양으로 써야 될 것 같고. 주어는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겠죠?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뒤에 누굴 쓰나요? have pp형을 써야겠구나. 요걸 알고 쓰는 거예요. 자, 내가 버스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I was not late for the meeting. 내가 그 회의에 늦지 않았다. 그럼 반대로 이제 한국말로 먼저 해보세요. 내가 뭐 했다면? 버스를 놓쳤다면 내가 회의에 늦었을 것이다. 이거죠. 뭐뭐 했을 것이다. would, could, might 중에 뭘 쓸까요? 뭐뭐 할 것이다. 했었을 것이다. would 쓰겠죠. 이해되죠? 그럼 해보자 이제. If I 어떻게 했죠 답을? had 썼죠 여러분들이? had missed the bus. 그 다음 I would have been late. I would have been late for the meeting. 별표 6번. 자, 7번도 as her didn't invite me to the party. 나를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I didn't go. 내가 가지 않았어. 이거 무슨 사실인가요? 쓰세요. 과거 사실. 과거 사실. 근데 답 보니까 if 써놨죠?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겠네. 얘도 똑같죠? 얘도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래서 주어 여긴 뭘 써야 돼요? 똑같이 had pp를 또 한번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뭘 쓸까요? have pp형을 써야겠죠? 이렇게 뼈대를 완성시켜 놓고 답을 하자. If her, 어떻게 해서 답을? had invited me to the party. 만약 her이 나에게 나를 그 파티에 초대했었다면 뭐 할 텐데? 그 파티에 갈 텐데 이거죠. 갔을 텐데. 뭐뭐 할 텐데. 그럼 뭐 할까요? 과정. 가정, 조동사의 과거에 뭘 쓸까요? 뭐뭐 할 텐데. would. 그래서 would have gone. 그죠? would have gone. 내가 파티에 갔을 것이다. 갔을 텐데. 근데 안 갔다는 거죠? 됐죠? 7번도 발표. 자, D번. 자, 그림을 보고 해보래요. 자, 우리 1번을 봤을 때 If I had enough money, 누굴 색칠할까요? If 색칠하시고 had 색칠하세요. If하고 had. 자, 저 두 글자만 봐도 가정법 뭐다? 과거다. 그치? 그럼 이 문제는 가정법 과거를 가지고 쓰란 얘기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면 되겠죠. 답을 해보면 어떻게 되니? I 뭐 would도 좋겠고 could도 될 것 같아요.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would를 쓰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고, could를 쓰게 되면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만 살짝 달라지는 겁니다. might를 쓰면 틀릴까요? might도 돼요. 뭐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 뭐뭐 할지도 몰랄 텐데 이건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동사 would, could, might 다 가능해요. 해석만 달라질 뿐이에요. 우리 가장 만만한 건 뭘로 할까? would 혹은 could가 좋겠죠? 해볼까요? 뭐 나는 could를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내가 이 드레스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거죠. 못 샀다는 거잖아 실제로. 그죠? 답 어떻게 했나요? could buy this dress.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2번 I wish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를 쓸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지 고민해야 되는데 I can't finish the project by the deadline. 언제까지? 마감 기한이거든, 이게? 마감 기한까지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했다. 그럼 끝내지 못했다라는 건 얘가 더 많은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현재의 과거에.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쓰면 되냐면 과거에 더 많은 시간이 없었다. 과거에 더 많은 시간이 없었다. 과거에 더 많은 시간이 없었다. 그게 과거 사실이라고 쓰세요. 과거 사실. 거기까지 썼죠? 과거 사실이라고.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 자, 우리가 이렇게 추출한 거예요. 그러면 주어. 그 다음 뒤에 뭘 써야겠어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소망한 거면 가정법 과거 완료문으로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I wish I had 잠깐만 아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이네. 미안해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끝내는 거죠. 미안해요. 내가 지금 현재 더 많은 시간이 없는 거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 소망하는 겁니다. 그럼 I wish I had more time. 그죠? 과거 동사 썼죠? 현재 사실에 반대 소망. 미안해요. 현재 사실에 반대 소망. 현재 사실에 반대 소망. 자, 3번도 마찬가지. I wish 가정법을 썼는데 It's so cold now 라고 했죠. 지금 너무 추워요. 그럼 lose one's gloves인데 지금 얘가 어때요? 잃어버렸죠. 뭘 잃어버렸나요? 장갑을 잃어버렸죠. 그럼 장갑을 잃어버린 게 언제일까? 과거.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 얘가 지금 장갑을 과거에 잃어버렸으니까 손이 시려운 거거든.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 적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I wish I hadn't lost 그죠? my gloves. 내가 내 장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적었죠,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리뷰 테스트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